유일이 성격 검사 결과 직관형인 아이다. 유일이는 책을 읽으려고 책을 펴보지만 이내 지겨워하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바로 다른 책을 골라드는 유일이. 지루하다며 또 다른 책을 골라보지만 끝까지 읽는 법은 없다. 직관형의 유일이는 한 가지를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책을 다 항상 못 읽고 저렇게 조금 읽다가 지루해지면 다른 책 보고 또 지루해지면 다른 책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독서를 하고 나오면 책이 이렇게 한두 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막 열 권, 스무 권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같은 또래 지혁이. 감각형인 지혁이는 책을 펴놓고 재미있게 읽고 있다. 그래서 다시 사온 거잖아. 이미 수도 없이 읽은 책이라 내용을 다 외우는 지혁이. 읽어줘, 엄마가.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엄마와 같이 읽자며 같은 책을 또 펴둔다. 감각형의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반복하는 걸 좋아하며 익숙한 것에는 항상 자신감을 보인다. 블록놀이를 하겠다는 지혁이가 갑자기 책을 넘겨가며 찾은 것은 개구리 그림. 그리고는 책을 봐가며 개구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면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한마디 건넨다. 지혁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만들어. 왜? 그게 더 쉬워. 아니야. 아니야? 응. 꼭 책을 봐야 돼? 응. 그래야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 있잖아. 상상해서 만들어보라고 하자 바로 싫다며 비슷한 모양의 개구리만 계속 만드는 지혁이. 지혁이처럼 감각형의 아이들은 익숙한 것은 자신있게 하지만 새로운 것에는 두려움을 갖는다. 제가 좀 답답하긴 해요. 이렇게 보고만 하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직관형의 유일이는 어떨까? 동물원을 만드는 유일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것저것 조립을 해가며 큰 동물원을 만들었다. 직관형의 아이들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드는 데는 자신감을 보인다. 여기는? 이거 뭐라 그랬지? 유리가? 목? 얼굴? 얼굴? 결국 감각형의 아이들은 반복학습을 좋아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창의력은 부족했다. 반면 직관형의 아이들은 반복을 싫어하고 끈기는 부족했으나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데도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학령기에 어떻게 발현될까? 앞서 동실로 외웠던 3학년 아이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생소한 동화를 한편 읽어준 후 외계인이 차려준 밥상을 상상해서 그리게 했다. 그림을 관찰한 결과 감각형의 아이들은 포도, 케이크 등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들을 그렸으며 직관형의 아이들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추상화인 듯한 그림을 그렸다. 앞서 눈으로 시를 외웠던 직관형의 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는요, 우주에서 따온 성게 햄버거고요. 이거는 무지개 망고. 이거는 아주 많은 물이 여러 가지 음료수를 섞은 거예요. 시를 쓰면서 외웠던 이 아이 역시 감각형의 특징을 보였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유아기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 유아들의 성격에 따른 창의력을 알아보는 실험이 있다. 달 안에 살고 있는 거 그리는 거야. 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살고 있을까? 한번 그려보자. 달나라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주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감각형과 직관형 아이의 그림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뭐지? 하나님. 하나님? 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그렸구나. 곧, 곧, 물고기 시냇가 풀풀풀풀풀 알아? 그림을 통해 창의적 능력을 관찰한 결과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직관형의 아이들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안에 있는 그림 있지? 그렇다면 섬세한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꽃에 나비가 날아드는 그림을 주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려보게 해 두 유형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직관형의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1번, 아예 그림을 그리지 않고 놀았다. 2번,
제시된 그림과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3번, 중요한 포인트만 대충 그렸다. 아, 제 성격을 어릴 때 미리 좀 알았으면 제 인생 설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상우 씨 어디에 가까우세요? 전 뭐 거의 직관형입니다. 직관형. 네, 전형적인. 저도 전형적인 직관형입니다. 네.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럼요. 예. 근데 참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학습 태도가 다르다고 하니까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 반복을 잘하고 암기력이 높았던 아이들이 감각형이죠. 감각형이. 네, 감각형 아이들이 좀 모범생일 경우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특히나 우리 학교 체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암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뭔가 지식을 쌓아가는 이런 측면에 강조를 두기 때문에 좀 모범생으로 좀 독특하게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감각형하고 직관형을 대별해 볼 때 숲을 보면 전체적인 숲을 보면 직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무리 나무를 바라고 보라고 얘기를 해도 직관형은 숲 전체를 보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감각형은 숲 전체를 바라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이사이 하나하나의 나무, 이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저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아이들이 이제 감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예, 재미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한 채널을 딱 틀었는데 아마 그 기자가 감각형이었나 봐요. 어떻게 그 멘트를 얘기를 하냐면 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비행기 걸음걸음 내려오고 계십니다. 뭐 레드카펫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나무 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채널을 딱 돌렸더니 이분은 직관형이셨나 봐요. 여러분 새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통일은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의미, 가능성,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 숲을 보려는 그런 차이가 성향. 있군요. 예,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성향이 아이들 때부터 사실은 좀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어린 애들 보면 장난감 자동차를 주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문이 이렇게 열리는지 저렇게 열리는지 굴릴 때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바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관찰하고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로 몇 번 갖고 놀다가 갑자기 그게 비행기가 되고 우주선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그리고 이제 같은 놀이 여러 개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이런 직관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또 책을 읽을 때도 상당히 다른데요. 아까 VCR에서 본 것처럼 뭐 시를 읽거나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아주 세부적인 정보를 잘 아는 애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했지? 그러면 주인공이 어딜 갔다가 저길 갔다가 뭐 누굴 만나 이런 걸 정보를 자세히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아이한테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 뭐야?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예, 하나하나 관찰은 참 좋지만 그걸 하나로 축약하거나 그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직관형의 아이들은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